안녕하세요. 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장 정준화입니다. 문학 분야에 대한 사업 설명에 앞서서 2024년도 문예진흥기업 공모사업에서 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문학을 포함해서 전 장르가 다 해당이 되는 창작의 과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2024년도 문예진흥기업 공모사업은 현장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2월, 3월 이 분야별 현장 업무 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개편안을 마련을 했고요.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공모안을 공개한 것은 최초일 것 같은데요. 이 안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접수하고 있고요. 각 그 분야별 사업별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공청회 자리인데요. 오늘 공청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루트로 주셨던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9월 22일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9월 25일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안과 그리고 또 저희 극장에서 개최될 설명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개편 방향입니다. 말씀드렸던 현장 업무 보고에서 매우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뭐 장르별 분야별로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압축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때 주셨던 의견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사업을 예술 현장에서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지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사업 구조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올해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각각의 사업의 고유의 목적들이 있다 보니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창작을 진행하시는데 좀 제약이 있었다라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업구조 개편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신 의견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문예진흥기업 사업의 공모 방식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점들이 이 단연도 프로젝트 기반의 지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원을 해서 우수한 성과물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게 그 해의 지원으로 끝나고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는 기금 지원의 성과가 그대로 묻히지 않고 견인돼서 축적하여 선순환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현장의 요구 그리고 저희의 요구들이 합쳐져서 이번 지원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편 방향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수용의 폭은 확대. 기존의 그러니까 올해 기준, 2023년도 기준 문예지름 공모사업의 가지수를 세어보면 총 44개 사업입니다. 너무 다종다기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 44개 사업을 17개 사업으로 단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업 통합의 의미는 사업의 가지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지원을 하던 부분을 지원을 하던 영역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을 할 때 주안점을 두었던 점은 기존에 지원하던 영역은 다 그대로 포함을 하되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포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그 사업 구조 개편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특성에 따른 재구조화입니다.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의 전체 지원 사업을 창작 영역과 정책 영역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지원 사업의 내용 확장입니다. 그냥 단순한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저희의 지원 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편 방향입니다. 예술 현장의 자율성, 지속성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 아마도 공고안을 보시고 가장 좀 그 생소한 부분이 창작 주체 사업일 것입니다. 기존의 문예진흥기업 사업들이 어떤 기획서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이 창작 주체는 정말 예술가 또는 예술 단체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동안 예술 현장에서 역량을 이미 입증받은 창작 주체들이 3년 동안 자유롭게 창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고요. 일단 여기에서의 가장 주안점은 예술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입니다. 그동안 그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에 그친다라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금 외에도 예술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시는 네트워킹이나 역량 강화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 운영 방침 강화로 지원사업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가 끝나고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 이제 선정 결과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 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저희 심의위원 후보단 자체를 전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현장성, 공정성 세 가지 기준으로 뭐 모두가 납득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예술 현장에서 뭔가 인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 후보단을 구성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는, 그러니까 새로 구성되는 심의위원 후보단은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원심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공정하다거나 불성실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뭐 이미 현장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이나 다중 선정 제한,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 활용 강화 등을 이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원 신청하실 때 좀 많이 달라지는 유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의무 불공실 제재입니다. 기존에 이제 미정산이나 미반납, 그리고 부정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번 공모사업부터는 지원 신청하실 수 없도록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정보공식 미이행이나 불성실 공식, 그리고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심의에서 감점을 적용해서 대부분의 성실하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중선정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지원금 총액에 대한 제한만 있고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더 이상, 그러니까 4건 이상이 선정이 되더라도 3건까지만 그 지원의 다중선정을 제한하고자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따 설명드릴 창작 주체 지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창작의 과정이나 창작 산실에는 중복해서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별도로 저희가 대상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의 경우에도 예술위원회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다중 선정 제한은 말 그대로 선정에 대한 제한입니다. 지원 신청을 못 하신, 그러니까 신청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요.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선정된 것에 대한 제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공모 사업 구조입니다. 크게 창작 영역과 정책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문학 분야는 창작 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존의 창작 영역에는 올해 기준으로 총 23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23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합하였고요. 국제교류, 일자리, 청년예술가, 향유와 같은 정책 영역은 기존의 21개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 영역의 사업들은 예술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책 영역에서는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서 이 공모 사업에서 바뀌는 가장 큰 지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창작 사업이라 하더라도 각 장르마다 지원하는 형태들, 지원하는 목적들이 다 달랐습니다. 가짓수도 다 달랐고요. 이 창작의 영역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사업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작의 과정은 창작 작품,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 조건, 제약 같은 거 없이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창작의 과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창작 산실입니다. 예술가들이 창작물을 발표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르코문학 창작기금이 이 창작 산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문예지능기금의 그동안의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기는 영역이 창작 주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창작 주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창작의 과정이나 창작 산실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미 예술 현장에서 그 역량을 충분히 입증받으신 그런 창작 주체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어떤 특별한 제약 없이 좀 자유롭게 창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창작 주체 지원입니다. 이 창작 주체에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문예지, 집필 공간 다 해당이 됩니다. 장르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다양한 창작 주체들이 3년 동안 안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창작 주체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책 능력 구조입니다. 이미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영역들은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이제 국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웃바운드 경비의 보조 형태의 사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예술 인력의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예술 인력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영역은 다 포함하되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 이렇게 좀 더 좀 편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청년 예술가는 뭔가 그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의 예비 예술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생애 첫 지원하고 아카데미 사업에 해당하는 청년 예술가 도약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 사업은 특정한 대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한 예술 여행하고 어린이 청소년 예술 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창작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까지는 각각의 장르별 사업 안에 약간 하부 유형, 그러니까 다른 트랙의 형태로 이 창작, 그러니까 창작의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파악하시기도 좀 힘들고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창작의 과정이라는 단일한 사업명으로 다 그 새롭게 개편을 하였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창작의 과정이 각 장르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르 무관하게 전장르 포괄해서 창작의 과정이라는 단일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지원 대상의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창작자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창작자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 전에 필요한 준비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뭐 기획자, 스텝, 드라마투르그 뭐 다양한 창작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고 그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작 주체가 모든 형태의 사업을 지원 신청하실 수 있는 일종의 오픈트랙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각 장르별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유형별로 통합 장르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대상이 기초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죄송한 지점은 저희가 이제 이런 열린 형태의 사업으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규모가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정부 재정의 문제,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어떤 감축 기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좀 줄어든 규모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점, 물론 현재 정부안이긴 합니다만 이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규모는 정액 지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리서치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준비 단계 리서치에 해당하는 유형은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전 제작 워크숍 아이디어 초기 구현 같은 형태는 1000만 원으로 정액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안이 올라가 있고 많은 의견들이 계속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창작의 과정 관련해서 주셨던 의견들 중에 주요한 의견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내용적 지원 대상 확대 뭐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지원 선정장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를 야기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도 저희가 해석하자면 지원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대적으로 소액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정산 의무가 똑같이 부과되는 지점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법 그리고 그 기재부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이라는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완화할 수 없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창자의 과정이 통합 장르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장르가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사업부터는 통합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올해 지금 전 지원 사업 구조가 전체적으로 많이 개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통합 장르로 진행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장르로 지원이 쏠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많은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통합 장르로 지원을 하되 기존의 각 장르별로 지원을 했던 그런 지원의 비율은 가급적 준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로 쏠림이 없도록 작년과 유사한 비율로 각 장르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학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대훈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학지원부장 정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그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학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정준하 부장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되고 계신가요? 예. 그 문학 사업이 아마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문학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24년도에 23년과 비교해서 24년도의 문학 사업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걸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3년도에는 창작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구상 집필 단계, 그다음에 발표 단계, 발간 단계, 비평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그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필 공간 지원 사업은 집필 공간을 지원을 하지만 운영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작가분들이 여기 입주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문예지 발간 지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문예지를 발간하는 주체를 지원을 했지만 집행하는 예산 내역은 원고료로만 한정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던 내용이 큰 틀의 변화를 지금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선 내용을 보시면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그 창작의 과정, 문학 창작 산실, 문학 창작 주체 이렇게 이제 지원 사업이 세 개의 틀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창작의 과정은 뭐냐? 준비 지원이다. 그리고 문학 창작 산실은 뭐냐? 작품을 발표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그럼 창작 주체는 뭐냐? 이 그러니까 문학장에서 기여하고 있는 핵심 주체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창작의 과정과 문학 창작 산실은 단년도로 진행이 되는데 문학 창작 주체 지원 사업은 무조건 3년 지원 연속 지원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작의 과정은 전 장르가 하나로 묶여서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통합 심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반면에 문학 창작 산실과 창작 주체 지원 사업은 문학 분야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학 문예지 발간 지원은 어느 쪽을 찾아가야 되느냐? 예. 문학 창작 주체 지원 사업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집필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문학 창작 주체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 지금 기존의 단연 지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연 지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문예지 주체들이나 집필 공간 운영 단체들은요. 내년도까지는 3년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문예지 발간 아마 올해 단년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원받은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 단체는 내년도에 문예지 지원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수행을 하려면 문학 창작 주체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3년간 사업을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집필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르코 창작기금은 그럼 뭐냐? 아르코 창작기금 무슨 변화가 있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 규모도 그대로, 진행 방식도 그대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학 창작 산실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 그 지원 사업에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저희가 이제 뭐 설명회를 하거나 또는 이제 지원 신청하실 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예,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창작의 과정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비평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굉장히 적은 규모로 진행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포함해서 창작의 과정은 아까 이제 좀 설명드린 내용으로 가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역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뭐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좋고 저희 문학지원부에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문학 나눔 도서보급 사업일 겁니다. 이거는 저희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직접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아마 이제 아시는 내용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폐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폐지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게 되었고요. 다만 그 아직 이제 뭐 정부 안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이고 이제 이게 그 정확하게 확정이 되려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12월 연말쯤 되면 아마 그게 이제 확정이 될 텐데요. 세종 도서 보급 사업이 대폭 증액이 됐다고 이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이것을 통합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문체부나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측에 이 문학 나눔 도서 보급 사업이 폐지되고 세종 도서가 확정이 됐는데 그 확장된 부분만큼 문학 나눔 도서 보급 사업에 어떤 그런 그 성과나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렇게 좀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페이지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선 아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문예지 발간 지원은 문예지를 발간하는 주체, 지필공간 운영 지원 사업은 지필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들만 한정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창작 주체 지원 사업은 그런 주체들, 그러니까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자유롭게 다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제한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던 그런 사각에 있던 그런 다양한 그 프로젝트 지원 사업들이 이 창작 주체라고 하는 그런 사업 영역으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문학 창작 산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이 문학 창작 산실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발표 지원과 발간 지원의 유형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해까지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많은 그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롭게 이제 지금 개편을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발간 지원 사업만 있었는데 발표 지원 사업이 하나 추가로 트랙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미발표작, 발표되지 않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지금 그 원하고 있는 작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창작지원금을 200만 원 정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0만 원에 그 해당하는 작품 원고를 저희가 미발표 작품을 받아서 선정한 다음에 온라인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발표지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문장 웹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카카오 브런치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온라인 방식으로 열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그 매체를 확장을 하려고 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 심의는 완전히 블라인드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품만 보는 심의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발간 지원 사업은 이미 잘 알고 계신 창작 지원금 1,000만 원의 정액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발간을 예정하고 있는 작가분들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뀐 게 작년도부터 당해년도에 작품을 발간할 그러니까 발간이 임박해 있는 작가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기간을 어느 정도 좀 넉넉히 드리고 작품집을 이제 발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당해년도에 작품을
이제 발간하는 것을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 원고는 전체 분량, 그러니까 작품지 발간하는 전체 분량을 다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까지 이제 첨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이제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현장에 이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은 작년과 큰 변화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주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간 지원 유형의 지원금 규모는 오랫동안 천만 원이다. 물가 변동 폭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천만 원으로 묶여 있다. 이걸 좀 변화를 이렇게 좀 그 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사업을 수행하면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그 영역이기도 합니다. 천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올린다.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한도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만 원이 좋다. 현재가 적합하다. 또는 1,500만 원으로 늘려야 된다. 더 집중해서 지원해야 된다. 아니다. 500만 원으로 낮춰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구해야 되고 방향 그러니까 그 저희 그 어떤 사업 방향을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발표 지원 유형의 경우에는 이 사업은 제가 이걸 처음에 저희가 이걸 만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한테 격려도 받았고 굉장히 응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이제 뭐 많은 그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도 좋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창작 동기를 유발하고 작품을 발표해서 선순환되는 구조의 사업을 원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런 모델에 좀 근접해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오히려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지역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재단들도 이런 사업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발표 지면이 좀 두 군데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이건 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거는 뭐 당해년도에 뭔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간의 성과나 또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찬연이 됐든 차찬연이 됐든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창작자들한테 좋은 그런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 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따가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작 주체 사업입니다. 아마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이나 또는 단체들 이 사업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단연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주체 지원이라고 이렇게 키워드가 좀 되어 있는데 그 핵심 그러니까 문학 분야의 발전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학 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을 집중 지원을 해가지고 생태계의 그 조성과 이제 역량 증대를 이제 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 대상은 문학 분야 핵심 주체인 개인과 단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뭐 의견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단체가 같이 들어오는 사업에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뭔가 좀 밸런스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활동 경력과 3회 이상의 지원금 수의 이력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그 활동 성과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인정할 만하고 이제 그런 조건을 좀 이렇게 그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요건들을 좀 이렇게 좀 고려해 붙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시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술단체의 자율성 또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그런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정작 뭔가 진입장벽이 있다. 만만치 않은 진입장벽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예산은 이게 지금 1억 4천만 원 정도 액에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과 집필공간 지원 사업을 다 전체 합치면 올해 예산이 약 한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그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3년 그 저 단연 지원을 내년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서 일단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측컨대 이게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경쟁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규모 보시면요. 밴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을 고민하시고 신청하실 때 어떤 구간으로 신청을 할지 어떤 규모로 신청할지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각각의 밴드의 자부담 내용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조 사업에 대한 자부담은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해는 밴드 1 구간은 자부담을 10% 이상, 그리고 밴드 2 구간은 자부담 15% 이상, 밴드 3은 자부담 20% 이상 이렇게 이제 지금 설정을 해서 안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0%, 20%, 30%였는데 그게 아마 좀 너무 세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좀 뭐 하향 조정된 건지 예 제가 이건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많은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그동안 지원 사업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서 장벽이 있어서 진입 기회가 없었던 다양한 사업들이 수용될 수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반면에 자유를 지향한다면서 단연 지원 사업의 진입, 현재의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요 주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새롭게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뭐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될 주체들, 신규 유망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좀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패널 선생님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창작 주체 지원 사업은 핵심 주체, 그러니까 핵심 주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설명이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집중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저희 문학 지원 문학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틀은 공통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틀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의견 수렴 등을 저희가 종합해서 검토해가지고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까 신규 단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규 단체의 경우에는 창작의 과정 지원 사업을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저희가 자유롭게 이렇게 그 지원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문턱도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의 그 규모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또 많은 사업이 이제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